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자 화장품주는 최근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뭐 오늘도 화장품주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몇 년 전부터 좀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K-뷰티 관련해서 어쨌든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화장품들 중에서 기존에 어쨌든 가장 큰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 같이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그런 기업들은 좀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흐름이긴 하지만 실적도 계속해서 계속 어려운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와 반대로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서 북미 시장 쪽이나 아니면 일본 시장 쪽에서 어쨌든 인기가 많은 중소형 브랜드들이 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그러니까 실제 실적으로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관련해서 연초부터 주가가 상당히 뜨겁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몇 개 있죠. 뭐 코스맥스도 그렇고 뭐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좀 상당히 주가가 좀 강했었고 최근에 시장이 좀 약한 상황에서도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2% 넘게 빠지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를 도전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나누는 사이에 지금 아침에 마이너스였었지만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합성까지 다 올라온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어쨌든 실적이 되는 이 중소형 화장품주들은 아주 강한 흐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상황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강하게 움직였다라는 부분은 향후에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화장품 중소형주들을 당장 이제 추격 매수하라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눌림목이 나왔었을 때 포트에 좀 담아가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화장품 주들 말고 의류 관련된 종목들도 어쨌든 상당히 최근에 실적이나 이 주가 움직임도 상당히 괜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세실업, 뭐 감성코퍼레이션, F&B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빠지긴 하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 감성코퍼레이션은 1% 정도 좀 빠져 있는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양봉으로 돌아섰고 그다음에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까지 지금 올라왔다가 1% 좀 빠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F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보합 정도의 움직이긴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에 좀 약간 떨어졌던 모습이긴 하지만 실적 개선을 아마 그 발판으로 해서 주가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의류 관련 화장품들도 괜찮고 의류 관련주들도 어쨌든 실적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눈여겨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화장품주. 의류 관련주 지금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 눌림목이 나올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반도체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제 실적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반도체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인데 디램은 흑자 전환했고 이제 2분기 QOQ 대비해서 이제 적자폭을 줄였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도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는 날에 미국 시장이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했다는 게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오늘이 또 제16회 반도체 날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제부터는 또 세덱스 또 반도체 대전도 있기 때문에 참 이번 주에 중요한 내일은 또 반도체 관련된 기업도 이제 상장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주가 참 반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도 많았는데 오늘 좀 SK하이닉스 조금 더 좀 실적이 좀 잘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생각도 좀 갖고 있는데 다만 이제 3분기 이제 적자 폭을 줄였기 때문에 4분기에도 더 줄이겠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내년 1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좀 기대감이 크다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가 대비해서는 캔들상 양봉, 그러니까 시가 대비해서는 플러스 보이려는 종목군들도 있지만 좀 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지금 4분기인데 반도체 가격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거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이제 디램이 한 3에서 8%, 낸드가 이제 8에서 한 13%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다만 이제 개선되는 속도, 좋아지는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좀 그때그때 좀 실망 감이 주가에 좀 반영되는 것도 좀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TSMC에서 그
CEO가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지금 반도체 그 경기가 좀 바닥 수준이고 내년에 뭐 AI 반도체나 또 차량용 그 전기차용 반도체 칩 수요가 매우 강할 거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긍정적인 것 같고 또 오늘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 좀 분위기 좀 악화시킨 부분도 있지만 그 수요단을 좀 걱정하더라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역시나 AI 쪽은 괜찮다. AI 수요는 견조하다는 거. 그래서 소부장 쪽에서도 접근하실 때 AI 쪽, HBM 쪽, 후공정, 뭐 TSV 공정 쪽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거는 여전히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도 HBM 그 글로벌 성장률은 올해 대비해서 한 17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관련해서 전망을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전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글로벌 택스프리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 2% 넘게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이 글로벌 택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방한 외국인이 이제 국내에서 물품을 사거나 어쨌든 소비를 하면 여기에 이제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여기에 이제 다시 이제 출국을 할 때 이거를 이제 이 세금 나왔던 부분을 리펀해주는 그런 거를 대행해주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가가치세 전체 리펀해주는 부분에 아니 매출이 한 30% 정도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은 곧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방한 외국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글로벌 택스프리 상황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연초부터 해서 어쨌든 이 중국인 관광객도 좀 늘어나고 있고 어쨌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에 찾으려고 하는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실적과 성장 가치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9월 달에 7,000원대까지 중반 7,400원대까지 올라가긴 했었는데 그 이후 10월 달 들어서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5,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5,280원 정도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지난해 3분기까지는 실적 영업이 적자였었습니다. 그렇지만 4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섰고 올해는 어쨌든 1, 2분기 계속 흑자가 유지됐고 지난해까지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였었는데 올해 이제 흑자로 돌아서서 영업이익도 160억대 이상의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수급상도 상당히 좋습니다. 한 8월 달 후반부터 약 두 달 동안에 기관 쪽에서 약 한 430만 주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 금액으로 따져도 270억 정도의 순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 시가총액을 감안해 봤었을 때는 한 이 두 달간 사이에 한 8에서 9% 기간이 순매수로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주가 움직임도 이런 수급 상황과 실적을 봤었을 때는 다시 한번 이 전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 현재 주가 수준에서 한 40% 정도 상승을 한 목표가는 7,000원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 라인은 4,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택스프리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 그리고 최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회사님. 네, 저는 이제 앞에서도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기업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마이크론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한 1조 3천억 원이고 오늘 한 2.3% 하락하고 있는데 시가 대비해서는 양봉이 나오면서 3일 연속 힘든 가운데서도 양봉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뭐 국내 대표적인 오사트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외주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기업이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매출 쪽단을 살펴보면은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랑 그리고 이제 시가용 실리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빅2 기업을 모두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쪽에서 지금 공장이 있는데 또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지금 이제 조금씩 뭐 올해 3분의 1, 내년 3분의 1, 이제 2025년에는 이제 완공을 해서 매출이 1조 원대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어서 베트남 쪽에서의 매출 기대감,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이 이게 후공정 작업이 좀 단순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글로벌적으로 베트남이 후공정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캐파를 키우고 있는 점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실적이 굉장히 크게 레벨업이 됩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이 안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한 892억 원. 근데 내년에는 무려 영업이익이 뭐 1,500억, 2,000억이 아니고 무려 한 2,30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이 주춤하더라도 흐름이 상대적으로 양호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상승 파동을 살펴봤을 때 단기적으로 기관의 수급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연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9월 말부터 기관이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본격적인 상승이 3월 중순 만 원 전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좀 수급을 계산해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1,000억 원 이상 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외국인 최근에 좀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외국인도 관심을 갖고 있는구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으로는 27,000원, 매도 가격 32,000원, 손절 가격 24,900원 말씀드립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 알아봤는데요. 목표가는 32,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가 24,900원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